밴쿠버에서 가장 오래된 스케이트 보드 공원이 새롭게 업그레이드되어 재개장한다. 스케이트 보드 공원은 2년간의 레노베이션 끝에 차이나 크릭 사우스 스케이트 공원은 라이더들의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레벨의 라이더들을 수용하고 상급자와 초급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새롭게 업그레이드하여 다시 문을 열었다. 공원은 좌석 배치도 새롭게 하고 헤리티지 볼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통합적인 경관을 강조했다. 기존 아스팔트 포장도 현장 타설 콘크리트 포장으로 교체했다. 올해로 45주년을 맞이하는 공원은 1979년 처음 개장했을 때 지역 주민과 인근 청소년들이 디자인에 참여했다. 시그니처 디자인은 1970년대와 1980년 스케이트 보드를 타던 인기의 산물이다. 새롭게 단장한 스케이트 공원은 모든 연령, 문화, 성별의 스케이트보더들을 계속 맞이할 것이며 스케이트 보드 커뮤니티의 사교 허브가 될 것이다.